비 온다 그러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중 캠핑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해놨어. 저희 텐트는 그때처럼 그거 큰 거 안 쓰고 그 낚시하는 데니까 저희 어닝 텐트로 하려고 어닝. 또 그래도 가늘게 오래 살고 싶어서 마스크 쓴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 줄까 봐 쓴 거야. 신기하게 사람들이 같이 싹 다 빠져버렸어. 전 못 자리고. 이 사람들 소주병이랑 이런 거 하나도 안 치우고 가지고. 이거 하나도 안 치우면 안 되는데 치워야 되겠다. 차 좀 자리 좀 잡을게요. 오늘 저녁 때부터 비 온다 그래서 오늘은 어닝 셀터로 왔어요. 여러분들 저희는 속초항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가 유행하기 때문에 일단 격리되기 위해서 안쪽으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러 와봤습니다.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이따가 다 가셨어. 다 가셨어요. 속초항에서 또 3박 4일 동안 두 다리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텐트 한번 주세요. 비가 온다면 자, 어닝은 차 옆에 빼면 저렇게 돌돌돌돌돌 해서 쭉 나옵니다. 볼 때까지 같이. 바람이 좀 불고. 장군 사장님 이게 장군 사장님 다 맞고 300이요? 알다만 치셨어요? 알다만 치셨어요? 자 이렇게 폴대를 세워서 끼워주면 됩니다. 또 가운데 폴대도 가운데 폴대도 딱 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폴대에 딱 끼면 훨씬 더 든든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부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자 우중 캠핑 대신 벌써부터 하늘이 약간 칙칙해지려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직지기로 고정시켜 주고요. 자 이제 뼈대는 세웠고요. 이게 어닝입니다. 뼈대는 세웠고 또 우레탄창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포장마차시 비닐 있죠? 든든한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달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제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어닝 텐트를 이렇게 치고 하드탑도 이제 올릴 거고 위에는 이제 잠자리 하드탑 이렇게 이게 좋아. 그리고 옆에 이제 끼면 돼. 우레탄창은 그 하얀색 비닐은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사각 사면 다 낄 수 있고 이쪽 면이 불편하면 이쪽 면은 띄워도 돼요. 어머 짭시도 우리 온 거 알아? 안녕. 안녕. 짭시도 있다. 안녕. 부르는 거 맞지? 안녕. 응 짭시도. 각은 이제 스윙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 하동님이 또 각 빼놓으면 시체제. 그리고 이게 우레탄창이에요. 제작한 거. 그죠? 어닝 안에 비 오면 여긴 분위기 죽이죠. 근데 이게 바람이 약해서 이따가 바람 많이 분다 그래서 하동이 지금 돌로 튼튼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아 이쪽은? 그럼 이쪽은 이따가 달 거야? 그래? 자 바람에 이게 스커트가 지금 이제 안쪽으로 넣어서 이 검은색 부분을 이거 스커트라 하거든요. 이쪽 라인은 그래서 이게 들리지 않게 이렇게 돌이랑 나무 있는 걸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거는 여기 사람들이 항상 오시면 그 텐트 칠 때 이 자리 텐트 칠 때 많이 사용하는 거라 또 쓰고 제자리 갖다 놓으면 돼요. 그걸 같이 사용하는 거라. 그걸 큐브 텐트 치면 큐브 텐트 할 때도 스커트가 날리니까 이렇게 텐트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커트를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거예요. 잠은 하드탑 텐트. 여기가 잠자리 열면 열면 잠자리가 완성됩니다. 이쪽은 이쪽에다 달 거야 이제 집 날리고. 여기는 주방. 여기는 이제 방. 잠자리, 주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으로 이제 바람이 많이 들어올 거라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리 좋아요. 딱 이렇게 올리면 안에 잠자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안에 기본적으로 매트가 이렇게 두꺼운 게 깔려 있고요. 침낭에 베개 다 있습니다. 사다리 없이, 사다리 없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사다리 없이. 딱 이렇게 탈 수 있게끔 지지대를 갖고 딱. 뒤에 화장실 있고 하드탑 안에 요강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좋죠. 연인들도 이거 딱 성인들이 자기 좋아요. 자세한 거 하드탑 내용은 유튜브에 캠낙새끼 치시면 하드탑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없이 올라가는 방법, 문까지 닫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은 정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포차 느낌이지. 그러니까 비 올 때 좋아요. 밖에 다 보여서. 자, 이제 잠자리 세팅 됐고요. 고생합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세팅도 보시다시피 다 됐고요. 3박 4일 동안 얼마나 잡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5수씩 15수 이상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오늘 장비는 여러분들 레드펄스의 GT304용 닐은 레드펄스의 BR8040. 아, 세트가 좋죠. 제가 돌동 5자도 잡고 광어 80도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은 레드펄스의 모노 2.5호 테이커 바늘 13호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쪽은 구멍채비, 이거 한쪽은 이간채비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네. 그래서 주둥이 띠기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자, 이쪽 거는 그래서 구멍채비 한 건 좀 멀리 던지는 용으로 쓰고요. 이단채비는 가까이 던지는 용으로. 자, 양이도 챙겨야 돼. 자, 한 잔. 선상낚시 적었냐고요? 선상낚시를 뭐 거의 안 하는데. 자주 안 하는데 유튜브에서 보셨나? 그건 뭐 취사도에서나 그냥 취사도에서. 보팅이지 보팅. 보팅. 아, 겁나 많이 나왔어. 엄청 어두운데 텐트가 지금 완전히 우리 옆 안쪽에 보였어. 밤에 자니까 위에 물이 엄청 많이 차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털어내고 물 이제 어닝이 무너질 뻔했거든요. 너무 많이 비가 자는 동안 5시 반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 어제 4시까지 방송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많이 오더라고요. 낙지는 밖에다가 여기 던져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걷고 보고 나서 밀가루 반죽해서 여러분들 또 수제비 떠서 먹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잠자리 주방. 왔어? 오케이. 오이. 씨알 된다, 씨알 된다. 씨알 돼? 오, 왔어, 왔어, 왔어. 도다리네. 도다리 됐으네. 도다리 왔네요, 도다리. 와, 이거 왜 이래? 왜 또 뭐 왔니? 그쪽에도? 와. 아까 입질 왔다 하더니. 와, 이거 무거워. 이게 무거워. 쌍가살이야? 문대. 문대. 뭐야? 다른 친구 달려서 올라오네. 뭐야? 짱어야. 아, 짱어네, 짱어. 저 자리가 명단은 명단인갑서. 그런가 봐요, 지랑님. 짱어 올라왔어, 짱어. 짱어 왜 이렇게 깠냐, 씨. 별거살이 짱어. 짱어도? 짱어야, 잘 가라이. 야, 짱어는 방생하고요. 지금 입질 와가지고 뭐 나왔나 확인하고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수제비 먹으면 돼. 어떤지 그냥. 자, 그래서 저희 셀트에서 이런 보이는 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비가 고여가지고 이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기울어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떨어지게끔. 이수했습니다. 던지자마자. 자, 중놀물 더 가까워지니까 더 입질이 많을 겁니다. 이게 중날물하고 중들물 아니면 만조 요때가 있긴 했지 초들물은 입질이 없더라고. 밀가루하고 식용유를 한 스푼 넣어요. 그리고 이제 젓가락씩 넣으면서 치면 돼. 숙성을 잠깐 시키면 됩니다. 생수를 담아서? 네, 여기가 이거. 이게, 보세요.
봐. 이 말랑한 구요? 구요? 치즈도 아니고? 보이지? 뜨거우니까 좀 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제비 한 그릇 하 있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요는데 전 같은 거 전 지지면서 또 여러분들 간식 먹으면서 또 고기도 잡고 해야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참치에 옥수수 통조림 넣고 하면 더 맛있다. 아 맞아 맞아. 그러면 더 맛있긴 하다. 고마워서. 옥수수 콘 마침 있어요. 콘. 콘 두 개면 콘 두 숟갈이면 되겠죠 이렇게. 두 숟갈.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세집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붙여주면 됐지? 이 정도. 잘 익었겠죠? 비 오고 해서 오늘은 전 종류를 해보려고요. 참치전. 뭐 비 오는 날은 전 같은 거 먹어야죠. 김치전, 파전. 이거 먹고 난 다음에 김치전하고 파전도 먹으면 되지.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참치전 다 됐어요. 살짝 갖고 와. 김치전 양념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김치는 묵은지로 해야지, 김치전. 이거, 여러분, 이 정도 반죽이면 되지? 반죽이 너무 좋지? 됐죠? 한 판. 두 판, 두 개 나오는데 딱. 두 개 나오면 딱 좋지? 비도 오니까. 비도 오고 그랬어. 막걸리 거고. 자, 막걸리는.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쪽초 시행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띠리띠리띠리띠 생각이 났어. 오우씨 조심해라. 자, 자, 됐다. 그 정도 아예 됐다. 누가 건배사 할 거야? 짠. 이거 떡이 이렇게 떡이야? 떡 수준인데? 청주한테 이 노래를 바치는 거라고요? 네? 이야, 소울 많이 떴네. 자, 소영이 완전 한 잔. 아, 얘 귀여워. 딱 맞게 딱 하나 정 크게 나온 게 양 잘 조절했지? 왠지 테이블 아예 밑으로 들어와 있네? 쟤는 저기 있고. 네 앞으로 간다. 속초항에 오시는 분들 얘네 고양이 두 마리 있어요. 예, 쟤하고. 잘 돌봐주세요. 얘가 좀 작죠? 잘 돌봐주세요. 건드려. 아파요. 밝히진 않네. 예, 잘 부탁해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들 길고양이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얘네들 잘 돌봐주죠. 보이시다시피 텐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